누나. 아, 중요한 일이라서 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? 일단 앉아봐. 어, 그래. 그나저나 그 알아봐 주신다는 그분한테는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어.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해서 쉽지가 않네. 그래, 아마 그럴 거야. 그리고 이거 봐봐. 아, 이게 뭔데? 아저씨 유품이야. 당시 아버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시던 분 연락처가 있었는데 마침 그분이랑 연락도 됐고. 아, 그래? 그럼 이 사진은... 그럼 이분이... 맞아. 근데 그 경리분이 한슬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한 말도 했어. 무슨 이상한 말? 문제가 여럿 많았는데 특히 도박판에 갔다가 며칠씩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잦았다고 하네. 도박판? 아, 금세 부도 나서 그 사람도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았을 텐데 무슨 돈으로 도박을 했대? 그러니까 나도 그 부분이 몹시 의심스러워.